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건배제의 할때 사랑받는 건배제의 두 종류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건배제의는 나는 술을 잘 마셔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하는 건배제의가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술이 젬병이에요. 술이 무서워요. 술이 무서운데 재치 있게 건배제의는 할수 있어요. 그두개 중에 한 개만 외우시면 되고요. 가장 유명한 건배제의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쉽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이런 거는 잘 외워져요. 이상하게 쉽지 않은데 약간 랩처럼 외워가지고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방의 그 디오니소스처럼 술을 잘 마시는 병춘 같은 경우에는 술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感情先你口闷，感情甜甜一甜이라고 해서요. 자, 뭐가 길지만 랩 외우듯이 感情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感情先你 口闷 感情甜 甜一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칠판이 또 없어졌어. 뭐 어디 가는 거야? 자, 요거는 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알아셔야 돼요. 感情先一口闷 感情甜甜一甜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모르시면 이걸로라도 외우세요. 感情先一口闷感情甜甜一甜 무슨 뜻이냐면요. 자, 저를 좋아하시면 원샷, 제가 꼴보기 싫으시면 입만 대기. 근데 요것도 분위기 봐서 잘 하셔야 돼요. 요것도 했는데 분위기 싹 해질 수 있으니까. 자, 感情先一口闷感情甜甜一甜 나 좋아하면 다 먹고 나 싫으면 입만 대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처랑 먹는데 우리 회사 좋으면 다 마시고 우리 회사 싫으면 입만 대기, 그 상대방이 다 마셔야겠죠. 되게 귀엽게 말씀하세요. 자, 感情先一口闷感情甜甜一甜 요거 한번 하잖아요. 분위기 바로 살아납니다. 정말이야, 정말 진짜. 그러면 이제 중국이랑 회식만 있다, 그럼 나는 회사업팀인데 중국이랑 회식만 하잖아요. 그럼 무슨 법무팀에서 나를 부르고 어디서도 나를 부르고, 나는 요거 한마디 했을 뿐인데 모든 팀에서 중국 바이어머 왔다 그러면 나를 섭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感情先一口闷感情甜甜一甜 感情先一口闷感情甜甜一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상대방 사람들이 술을 잘 못해도 이 한국 여직원이 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으니까 마셔줘. 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해. 그 한국의 그술잘 마시는 직원 다음에 또볼수 있냐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쪼 朋友가 되고 쪼 샹이를 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남자 사원들 해도 되게 귀여워요. 되게 젊고 되게 패기 있는 사람이 탁 나서가지고, 자, 아, 나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와, 디 感情先一口闷 感情甜甜一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집니다. 병준님, 하지만 단점은 전제 조건이 다 있다는 거. 근데 내가 갭이면 안 되고, 내가 노답이면 안 되고, 이런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통해요. 진심은 통하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感情先, 一口闷感情甜甜一甜. 한 가지씩 쭉 보면요. 感情, 감정이 先 깊으면 一口, 한 입에 闷다 털어놓고, 感情, 감정이 浅 얕으면 甜一甜, 이렇게 해라. 明白吗? 感情像你口闷感情甜甜一甜 입만, 요거는 혓바닥만 담갔다가 빼라, 요 뜻이고요. 시야 이거. 근데 나는 술을 전혀 못해. 근데 귀엽게 건배제의를 하고 싶어요. 자, 술을 전혀 못하는데 기분 좋게 건배제의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자, 요것도 진짜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아씨, 하나 더. 하나 더. 마지막. 자, 마지막으로 채팅창 메일러. 마지막으로 只要心里有茶水也当酒 요 표현을 쓰시면 술을 못해도 욕먹지 않아요. 술 못하는데 혼자 꽁하게 무슨 투명인간처럼 혼자 있으면, 곰처럼 혼자 있으면 되게 꼴보기 싫지만, 뭐술 못하는 게 벼슬이라고 저 구석에서 혼자 가만히 차만 홀짝홀짝 하고 있으면 다 욕해요. 막 핸드폰 꺼내서 하고 있으면 욕하지만 술을 못해도 당당하게 건배제의를 할수 있어요. 자, 술을 못해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只要心里有茶水也当酒. 자, 只要 뭐뭐 하기만 하면
심리요 마음만 있으면 지요 심리요 자쉐이 찬물도 땅지요 술이 될 수 있죠. 나는 이미 마음이 있으니까 술은 못해도 괜찮죠? 라는 뜻이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하야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술 못해도 봐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쵸, 마음만 있으면 차도 술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말해놓고 술 연락 퍼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술을 못할 때 이렇게 해놓고 언행 불일치로 막 이렇게 해놓고 술 연락 퍼먹으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술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 하셔야 돼요. 只要心里有 茶水也当酒 明白吗? 이것도 되게 귀염귀염 말씀하시면 돼. 아니면 이거는 술 못하면 되게 그냥 비장하게 말해도 돼. 只要心里有 茶水也当酒 술을 못하, 술을 못하니까. 저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런 하야 같은 마음이 있으니 차 마셔도 이해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하다, 자, 只要心里有茶水也当酒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외우셔가지고요 써먹으시면 돼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외우셔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앞에 거는 안 봐도 할 수 있다? 앞에 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봐도 할 수 있어요. 感情先一口闷感情前甜一天 하도 많이 해가지고 회사에 있을 때 진짜 천 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는 데마다 되게 반응 좋았어요. 가는 데마다 원라이징지요.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원라이징지요. 感情先一口闷感情前甜一天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밑에 못하지만 찬물도 괜찮죠. 제가 이거 해본 적은 없는데요. 只要心里有茶水也当酒 이건 입에 안 붙네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只要心里有茶水也当酒 내가 듣기엔 약간 비겁한 변명 같지만 이것도 분위기 좋아지는 표현입니다. 아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채팅창 올려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못 보고 있어요. 한잔 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只要心里有茶水也当酒 내가 볼 때 채팅창 오늘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 내가 막 되게 용기 내가지고 되게 용기 내가지고 막 感情先一口闷感情甜感情前甜一天 했는데 상대방이 안 먹으면 좀 분위기 이상하죠. 하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이싱바. 네, 하다. 실전에 쓰신 걸 써야겠다. 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중국에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검색하면 이렇게 이거를 쭈지오라고 하는데요. 술 먹을 때 축사하는 거를 쭈지오. 제가 한잔 올립니다 하는 거 찡지오, 쭈지오라고 하는데요. 하도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검색하면 딱 나와요. 感情先一口闷感情前甜一甜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 되게 사이가 좋은가 봐요. 네, 이 표현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던 只要心里有茶水也当酒도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아,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네요. 네, 거하게 한잔 하셨나 봐요. 거하게. 네, 그거 기억하시면 피카츄 보소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중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술은 그냥 술이라고 하면 중국의 명주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이 꾸이조의 마오타이지오를 떠올리는데요. 마오타이지오는 비싸서 못 사요. 중국 출장 가시면 비싸서 이걸 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요새 좀 선물하기 좋은 술은 제가 좋아하는 술인데요. 제가 되게 한때는 금요일마다 깠던 이게 마오타이지오는 짝퉁도 거의 10만원 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요새 선물하기 딱 괜찮은 거는 요거 쉐징팡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되게 케이스도 되게 고급지게 나오고요. 10만원이면 되게 좋은 걸로 살 수 있거든요. 요걸로 선물하시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입맛에 딱 맞아요. 진짜 한국인 입맛에 정말 딱 맞아요. 그래서 도수만 잘 골라가지고 사시면 돼요. 네, 저스 쉐징팡.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은 이거 마오타이지오. 근데 이것도 비싸서 아무나 먹을 수는 없고요. 되게 우리가 이제 거래처인데 현지 업체에 갔을 때 뭔가 거래 성사하고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연회에서나 먹을 수 있는 술이고요. 한국 거기서 중국 출장 마치고 한국 돌아올 때 사오면 좋은 술은 쉐징팡 정도 사오시면 되시겠습니다. 허구어마. 네. 아, 이거 몇 도냐고요? 두 가지 종류 있어요. 30도짜리도 있고 52도짜리도 있고. 네, 36도, 52도 중에. 근데 이왕 먹는 거
왠지 가격이 똑같으면 더 높은 도수를 사는 게 본전인 것 같아가지고 본전 생각에 자꾸 50도짜리를 집게 돼요. 거기다 타 들어가더라도 왠지 같은 가격이면 왠지 그렇잖아. 같은 가격이면 좀더 높은 도수 한개더 비싸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쵸? 같은 가격이면 높은 거 사는 게 36도는 한국인에 맞춘 거예요? 그래도 중국 거 사오는 거니까 같은 가격이면 이왕이면 높은 거 사와서 먹는 게 좋잖아요. 선물하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52도가 좋지만 약간 그 이슬을 먹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걸 딱한입 먹잖아요? 그러면 약간 막 이렇게 어떤 느낌이 나냐면 막 증기가 막 여기 이 귀에서 막 하고 막 열이 막 나는 느낌이 나요. 민박에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느낌이 장기가 다 뚫리면서 여기서 뭔가 막 하고 뭔가 나오는 느낌이 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남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자 뭔지 잘 모르실 거고 한번 드셔보시면 저 느낌이구나. 수제 간주에. 수제하고 안주에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죠. 하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살다 이렇게 만들어본 한중 술자리 문화 전격 비교. 네, 이런 거 표로 만들게 되었어요. 네, 술자리 비교고요. 그리고 방금 건배제이 알려드렸고 입에 안 붙으신 분들은 아까 회화 다 못하더라도 요거 한마디면 정말 분위기 업시킬 수 있어요. 요것만이라도 건져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은 제가 따로 편집해서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소머리님 고맙습니다. 谢谢你的八个星星祈求非常的感谢今天到这里